올해까지만 국장하고 미대선 상황 봐가면서 미장 아니면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는가 생각된다. 국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은 미장 가도 비슷할 겁니다. 오히려 미장이 더 위험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야, 미장이 국장보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도대체 무슨 채널을 보길래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거야? 상한선이 없다는 얘기는 한번 빠지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상한가가 없는 게더 위험한 거지. 절벽에 갔는데 보호대가 있다고. 보호 이런 그게 있단 말이야. 이게 위험해요? 아니면 이 보호가 없는 그냥 자연 그 상태가 더 위험해요? 자연 그 상태가 더 위험하지. 미친놈들이라니까. 제가 욕을 안 할래도 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댓글을 적어야 토론이 되지. 일단 머리로 망치로 한대 맞고 와가지고 댓글을 달고 있으면 뭐 어떡하란 얘기야. 라이브가 더 재밌네. 그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드립을 칠 수가 없으니까.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2차 전지 쪽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리튬이 있어. 얘는 남의 집에 리튬을 빌려와야 돼. 그러면은 똑같이 2차 전지를 만들어. 우리 집에 리튬이 있는 애가 싸게 팔겠어요? 남의 집에 있는 거 빌려와서 파는 애가 싸게 팔겠어요? 당연히 얘가 싸게 팔지. 얘가 중국이고 얘가 한국인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무책임한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입니다. 답지 않은 좋은 정보만 알고 있으니까 미장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국내에서는 KRM 하는 것들이 미국만 가면 엔비디아래요. 씨,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국내에서는 KRM하고 미국 가서는 엔비디아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량 주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래놓고 씨, 국장 망했다 뭐 이지랄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국장에서도 똑같은 걸 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어. 화가 나네 또. 아니 국내에서는 이상한 적자 회사 존나 아니 존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적자 회사 막 졸라 사면서 어? 미국 장만 가면은 실적 엄청나게 좋은 거 사고 있어. 어? 애플 사고 뭐 이러고 있다니까. 씨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화내는 게 아니고 화가 나네요. 현장 탐방하는 인간들이 제일 무능력한 애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뭐그 회사에 가가지고 탐방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걸 본다. 스타트업이나 하는 거야 스타트업이나. 무슨 상장회사에 이거 현장 탐방을 해. 스타트업이나 재무제표 이런 게 없으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걸 보고 시리즈가 들어가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상장회사는 매 분기마다 회계사가 가가지고 재고자산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보는데 무슨 탐방을 해요, 이거를. 가동률 다 튀어나오고 하는데 IR이 안 만나주니까 그 회사 엄청 평화하더라고요. IR이 똑똑한 거지. 누가 봐도 사짜 있네. 그렇지 않나요? 누가 보더라도 인플루언서가 들어오는 순간 그 회사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시장에서 먹히니까 그게 문제다. 뭐, 한 대입니다. 원래 이희진도 그랬고, 박철상도 그랬고, 줄줄이 비했나에 줄줄이 비했나. 지금 에코프로 당해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일 것 같아요. 그 미장 가야 되나 코인 가야 되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도 꼬드김 당해서 지금 작전주에 빠져서 매일 죽는 소리 하고 있다. 아이고. 자기가 엄청난 텐베거 제적이라고 하더라. 정신 나간 인간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텐베거라는 거는 작전주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한 20년 동안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해요. 엔비디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이게 단기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얘들 언제부터 있었어요? 2018년도, 16년도 이때부터 있었잖아. 그죠? 실제로 이 오랜 기간 동안 얘들은 어떠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유동성 때 들어오고 AI 클라우드 들어오고, 딥러닝이 CPU보다 단순하게 사칙 연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얘들이 GPU가 엄청나게 팔리면서 매출이 폭발한 거지. 단기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배터리 아저씨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에코프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 30만 원대 물려있는 사람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거 회사가 올라갈 가능성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로 인해가지고, 물론 향후 2차 전지 쓰겠지.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인프라 구축이 안 돼가지고 2차 전지가 쓸모가 없다. 지금 인프라 구축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선주가 가는 거 아니에요. 전선주 이거는 물릴 일이 없지. 왜냐면은 지금 매출액 자체가 계속 나와야 되고, 전 세계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전기차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방전되고 막 이런 것들 엄청나게 짜증나는 거 많아요. 많다고. 이거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40만 원 넘었을 때 이때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40만 원 넘었을 때. 그 가격대가 아마 요때일까요? 요때. 요때서부터 미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래서 공매도 친 사람들이 쇼커버링 올려준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리사이클링 배터리도 있고 맞아. 너무 많죠. 스터디클럽은 여기 지금 번호 올려드릴게요.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배우세요. 투자금이 얼마신지 모르겠는데, 투자금 어느 정도 있을 때 넘어오셔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 알려드리는 거랑, 그다음 여러 가지 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세월만 갈 뿐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펌핑이 있어서 올라가는 건 있어도, 실적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훈장 선생님도 학원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학교도 우리가 육성회비랑 이런 거 봤잖아. 김대진 님이 독학 뱃날 소용 없어요. 여기 계시는 대진 님이 최근에 이제 그 실전방이랑 오셔가지고 수익률 상당히 크게 나오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맞아요. 아니, 저는 정당한 수업료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열심히 돈을 들여가지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그거를 어떤 미친놈이 무료로 알려줍니까? 제가 뭐 국선 변호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국선 변호사 안 쓰시잖아요. 법정 걸렸을 때, 아플 때, 종합병원 가가지고 최고의 의사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무슨 뭐 주식은 갑자기 뭐 무료 종목 찾아다니고, 인자는 설거지 설거지. 지금 보면은 지금 엔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거 다시 갈것 같아요? 못 갑니다. 중앙첨단소재 이거 고점에 올린 사람들은 올해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39만 이거 있잖아요. 못 가요, 이거. 얘들 여기서 지금 등락날락하고 있는 거는 중앙첨단소재나 아니면 광무에 들어가 있는 자금 갖다가 뽑아먹고 빼려고 하는 거지. 못 가요, 이거. 얘들은 이 기본적인 요 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고평가예요. 이 아래 내려와야 돼. 아니, 100대 중에 7대가 돌아가는데 뭘 그걸 갖다 하고 있어. 에코프로 우리 한번 볼까요? 가동률 몇 프로 되는지. 제조업은 딴거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동률 보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튬 원재료에 대해서 경쟁력 없고요, 그죠? 매출 실적 보면은 이미 끝난 거잖아. 이미 끝난 거잖아. 어쨌든 그냥 에코프로라는 한 회사에서 다 하면 되는 거 갖다가 에코프로브엔 뭐 에코 뭐뭐 뭐, 에코프로 HN 뭐 오만 걸로 다 쪼개가지고 그냥 카카오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카카오처럼 날아가는. 계속 분할 상장만 해가지고 돈만 들이면 뭐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적자지. 당연히 적자지. 이거 봐, 1조 2천억의 매출을 냈는데. 1000억대 가까운 적자가 나는 거면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포기도 못 하겠죠. 왜냐면 아예 멈춰버리면 이거보다 적자가 훨씬 더 크니까.